돼요? 예, 그래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회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요약집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있죠. 1번 지목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은 모두 다 비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비법정계획이다 할때 비를 삭제해야 됩니다. 법정계획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니까 법정계획이다. 국토개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고 이두 가지 계획은 바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죠. 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이둘다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계획은 바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고 이둘다 수립 시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가 여기 다섯 개의 개별 도시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이 수립하고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그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수립할 때 이네들을 견제하는 의회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의회는 바로 특별시는 특별시에, 광역시는 광역시에, 이렇게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시에서는 시의회, 군에서는 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의회 할때 구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떠한 의회 의견을 듣는가? 특강특특 시군의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수립권자가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얘네들한테 통보하면 얘네들이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얘네들 시도의회 의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 산하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도호 내에 따라 도의사가 지정 공고할 때입니다. 광역계획권을 도의사가 지정하고 관할 시장수한테 통보하면 이네들이 수립을 하게 되고 수립할 때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가지 계획 수립할 때는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두 가지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인데 구속적 계획이다. 이게 틀렸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야 되죠. 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밖에 없죠. 자, 3번.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르면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주고 광역 도시계획 우선한다 그래야 되고. 4번. 이두 가지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되고 열어서 누구 의견 드려야 되냐? 주민과 관계자 뭐 의견 둘다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이두 가지 계획 모두 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무슨 계획은 그런 타당성 검토 기준이 없는가?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광역 도시계획은 해당 사항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과 아시고, 그 다음에 42번 이것은 38쪽부터 요약집 40페이지 있는데요.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요. 이게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하지 최저한도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다가 최저한도 또는 그 말 6자를 삭제해버렸어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만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어지면 그 안에서의 높이는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걸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하고 3번은 비교해 두십시오. 바로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마지막에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근데 복합 용도 쪽은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이런 차이점이 있죠. 완화는 복합 용도 주고 제한은 특정 용도 제한 쪽에 읽어 보시고 특화 경관 쪽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특별한 경관 할 때 거기다 줄 것이고 특별한 경관 그때 힌트 잡고 특하고 하늘 화로 생각해 보세요. 특화 경관 마지막 치우 이렇게. 그래서 그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5번 치면 자연치락교는 내관대 안에 정석에서 지정하고 다른 적은 절대 지정할 수 없죠. 녹관 농자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복합 용도주구 3번 이것도 줄 것이고 이것은 어따만 지정하도록 규제받느냐 1, 1, 1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개해 관리자기만 지정한다 이렇게 알죠. 1, 1개. 그리고 5번 옆에다가 집단치락주구도 아무데다 친 거 아니죠. 집단치락주구는 어디에다만 지정하느냐 집단치락주구는 개집 우리가 그랬죠. 개집.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만 지정하지 다른데 지정한 거 아니다. 이 정도는 그 문제 풀 때 생각해 두시고 43번 이것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공동구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자 새롭게 개발해서 도시를 조성하려고 도시발굴을 지정했다. 기존의 도시 다시 빌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게 바로 다시 그 공간을 조성하려고 정비 규칙이 됐다. 택지발 주고 뭐 경제 자유구역 뭐 여기는 안 났죠. 도청지 신도시 이런 사업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안에 들어서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200만. 이 수치 꼭 암기하세요. 공동구 할 때 공동구는 이렇게 구멍이 두 개, 구멍이 몇 개다고? 두 개.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지하 땅속에 이렇게 공동구에 터널처럼 생겼어. 그래서 공동구는 구멍이 두 개니까 200만 정도에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2번 보세요.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졌다.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을 정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되죠. 의무사항입니다. 모두 체크해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몇 년 몇 천? 2년 2천. 이하고 친하죠. 그 다음에 3번하고 관련해서 이 3번만 가지고도 두 번 출제했거든.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졌다라고 할 때 바로 공동구에 꼭 반드시 수용할 시설이 있는 반면 두 가지 시설은 공동구 협의의 심글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구 협의. 공동구 협의의 심글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은 바로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하는 시행자 부담한데 점용 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에서 3분의 1 내고 나머지는 바로 점용 공사기간 만료까지 내면 된다. 5번. 이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 안전사고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자는 누구인가? 국장. 틀렸죠? 국장을 지어버리고 얘네들입니다. 특광특특시장군수죠. 그래서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구 관리 책임자이고 그네들은 몇 년마다 공동구 유안전유지관리기를 수립해서 꼭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을 지우시고 10년 지우시고 10년은 5년. 국토교통부장은 특광특특시장수 이렇게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은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있는데요. 국토교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걸 2번을 통해서 도시분과로 결정한다 할 때 2번 봐보세요. 결정은 누가 할까요? 결정 누가 이걸 지정한다 그 말입니까? 결정은 누가 할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누가 한다고?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이렇게 썼나요? 네.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권자 중에 시장수는 제외된다 그랬던 것을 법 개정 통해서 삭제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권자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두 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모두 다 도시공화로 결정나는데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있는 토지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안에 건축물을 용도를 이런 것만 건축하도록 하자. 이런 행위자를 정하게 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공화로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맞고 아까 했고 3번 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들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그 안에 뭐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 후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바로 이 장소는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결정권자가 공적자금 가지고 이 지역을 그 도시에서 다시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다시 사람 몰려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구역을 지정하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 봐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도시적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의 보호적이 있다면 이건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네들이 아니면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제한됩니까?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 여기는? 없어 여기는? 오 맞았어 대단하시네 있어 그러신 분들은 틀렸어 자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다? 도시역 그렇습니다 도시역 중에서도 여기 녹지겠다 지정할까 녹지에 안지겠다 지정할까 아닌적이죠. 이미 한번 개발돼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공동화 행사 일어난 적이 그래서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 중 공동화 행사 일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행정청에서 총대 메고 살려내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가지 용도적 용도주에 따른 여러가지 규제가 있을지언정 그것과 무관하게 이건 토지용의 3차적 이용을 규제하자는 용도구역 일정으로서 이 구역의 지정기 된 장소에서는 이 계획으로 행위자를 가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 이 계획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건축물 딱 특정하고 이 안에 들어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 배치 등이 다 확정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거기에 건축물 세울 때 입이 세울 입 땅지 땅에 있다 건축물 세울 때 적용된 규제가 최소화된다고 그랬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그랬죠. 완화
더진 땅이요 그 점주로 육상하니까 이 안에 있는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개발행위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행위 사업에 대해서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기반 설치 비용이라든가 부지를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있다. 자, 그다음에 밑에 4번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도시 군가격을 결정하게 하여 바로 여기 결정권자가 이걸 결정할 때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게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원의 심의가 져서 이렇게 결정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 행정기관장들은 시급성을 요하니까 빨리빨리 해주라 답을 준다 해신한다 이렇게 하거든. 이 해신 며칠이 해주라고 여기 봐보세요. 해신한 말은 딱 한 번 나와 공법에서 여기서. 그래서 해신 여기서 봐보세요. 해신 나오면 10일이다 이렇게 하셔요. 며칠 10일. 원래 협의 요청 들어가면 관계 행정경관장은 보통 30일 내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10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해신 10일이나 해주라. 그 다음에 5번. 5번은 바뀌었어. 이렇게 입주기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정되면 이 구역에 여러 가지 행위자는 완화돼 버립니다. 완화된데 이 구역으로 정되면 건축상 규제가 완화된 구역으로 설정되는 구역이 특별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건축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특별건축을 지정했다고 해서 이게 입주기제 최소로 지정서 간주되지 않아요. 입주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국토계획법에 따라서만 지정됩니다. 다른 법에 따라 어떤 구역이 지정됐다 해서 입주기제 최소로 지정이 의제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 5번 반대로 입주기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따름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게 한 번 나왔는데요.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지역 이게 우리가 다섯 개를 열심히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지역을 시프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고 세계 이상 노선이 교차는 몇 개 이상이요? 3개. 3개 이상 도선 교차는 대중교통 교차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1km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로고 블랑고춤 일치해 있는 지역 중 무슨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도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주거죠? 오, 좋아. 공업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그 말 중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시작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겠습니다. 45번은 61쪽부터 67쪽까지 있는 건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꼭 함께 나와요. 여러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옳은가.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을걸. 그렇죠. 100이죠. 90 땡. 90까지 좋았는데 강화예요 완화예요? 그래 완화 체크하세요. 완화. 또 강화 또 잘나가다 강화. 100만 써놓고 또 강화 그러면 또 출제원이 장난치잖아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100은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꼭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개발 제한기업 도시장 공급기업. 이 개발 제한기업 이렇게 있어요. 개발 제한기업은요 일반적으로 녹지에 있다 많이 지정해요. 도시 예각지대에 녹지에 있다가 녹지 갖고는 안 되니까 도시 물질상 확산을 방지해서 개발 제한을 지정하거든. 또 때로는 저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다. 그러면 여기도 그냥 개발되지 않는 상태였을 때 개발 제한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개발 제한을 지정해놓고 해제했어. 해제했는데 이게 30만 년부터 이상으로 해제돼 있어. 여기는 개발해졌기 때문에 여기다는 도시기 개발 여기 개발 장구에서 해제면 이런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녹지은 개발 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로 이 개발 장구에서 해제된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을 해서 꼭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 필요가 없으면 안 지정해도 된다. 임의적이다 얘기하셔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아까요
도시적에 있는 땅 중에 보세요. 도시적에 있는 땅 중 녹지에 있는 산에다가 지은 것이 도시장 공구역이거든. 도시장 공구역에서 해제돼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도시장 공구에서 해제했는데 그 면적이 도시장 공구에서 해제했는데 그 면적이 30만 용태 이상으로 해제했다 해서 이 지역이 바로 개발하기 쉬운 땅은 아닌 거예요. 왜? 녹지가 있고 산인데 쉽지 않아. 그래서 개발하기가 있는 마을 어디 언제에 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개발을 좀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지만 꼭 응으로 지정할 대상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무슨 장소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30만 용태 이상이라도 반드시 지정할 필요 없느냐? 개발 장구하고 도시장 공기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제되면요,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원래 도시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시적 있는데 도시적 근처 이렇게 관리라는 계획관리 있다. 계획관리 있다. 도시 물리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생겼어. 도시적 안에 공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크게. 자,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팽트로 왔고 우리나라한테 그걸 넘겨주고 돼 있습니다. 넘겨받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 그때 민족공을 크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원에서 민족공 만들려고 딱 해놨는데 예산에서 풀어줘버렸어. 그러면 그 장소 해제되면 30만 주택 이상을 해제했다 그러면 급속도로 개발을 이어질 수 있거든. 이왕에 개발을 봐야 보다 계획적 상세하게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세면 딱 좋냐? 30만 종대 세면 그럴 때 딱 좋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된 면적이 30만 종대 세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미만이면 임의적이지만 이상이면 의무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30만 종대 세면 대략 우리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응? 여기 100m 여기 100m면 1만 종대거든. 우리 학교 운동장이 초등학교 때 보면 그때 이 1만 종대짜리 운동장이 30개 모인 것이 30만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하게 신도시 하나 만들 때 딱 좋아.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집어넣기 딱 좋고 계획사 알겠죠?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 시공해서 해제되면 의미로 지정해야 된다? 30만. 미만이면 임의적. 그래서 2번 틀렸죠? 시공만 해제된 장소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개하고 도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잖아요. 정택 10년 이것도 생각하고 해. 정택 10년. 정비구역과 택지발주구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면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였고요. 시공에서 해제되었다. 그런데 그 면적이 3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계획적시 만든 데 딱 좋다 해서 의무로 지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녹지의 땅이에요. 녹지의 땅이 도시의 일부인 녹지의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로 변경됐다 그러면 딱 개발하기 좋은 거예요. 상업지로 변경됐다 30만 정도 이상으로 그러면 개발에 급속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30만 정도 이상으로 녹지이 주상공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2번을 통해서 그거 떠올랐으면 좋겠고 3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구단위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단위가 만들 때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일단 그 건실을 생각해. 기건. 그래. 기반시설 배치규모하고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 최고한도 이게 떠올라야 되죠. 2번 맞았어 틀렸어요. 넷도 틀렸고 둘로 수정. 3번 미안해. 3번 넷이 아니라 몇 개? 둘. 그 다음에 뭐가 둘이냐. 거기 하나 나와있죠. 기반시설 배치규모 그따 줄 것이고 그 교통처리계획부터 경관계까지 줄까 봐요. 교통처리계획부터 경관계까지 쫙 줄 것이고 임의적 포함된 것은 그것은 필요할 때만 집어드는 거예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포함된이에요. 임의적 포함내 알겠죠? 그래서 필수 포함내은 거기 하나 있죠. 기반시설 배치규모 그 옆에 하나 추가 자세히 한번 써봐요. 두 번째 건축물로 안 보고도 그걸 쓸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용도 제한 문제 하나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이게 다 한 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로 높이의 최저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최고한도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죠. 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 속에다가 그 장소 전부를 뱉다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범도 없이 건설하고 시범도시다라고 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다 지구단계다라고 전부 정할 수 있고 일부에다도 뭐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맞고요. 그러면 여기다는 어디 지정할 수 있나 봐봐요. 여기가 택지발주로 정돼 있어. 택지발주구다라고 정돼 있다면 여기에다가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보세요. 택지발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개발 거기는 이제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여기는 임의적. 들어봐요. 오, 중요한 건데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택지발주구는 개발하려고 한 거에 보존하려고 묶어놓은 거예요. 개발 그렇지. 그래서 택지발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이때 봐봐. 여기 택지발주로 지정됐는데 여기 전부를 지구단위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 그러면 일부만 여기 이렇게 일부만 지구단위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았어. 그러면 여기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칠학주구다라고 지정돼 있어. 여기는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돼. 알겠죠? 왜 반대로 할까? 갈수록 더 심각해지네. 내일 모레 신부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칠학주로 지정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칠학주는 정비하려고 그래. 칠학주를 지정하는 이유는 칠학을 정비하고자 할 때 지정하거든.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 지구단위격이 알겠죠? 알면서 너무 지금 갑자기 물어봐서 그럴까? 아무튼 61페이지 보면 다 있잖아요. 자, 집 왔으면 파세요. 갈수록 심각하네. 자, 그 다음에 5번 지목 오죠? 5번은 틀렸죠? 바뀌었어. 그래.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갑니다. 46번은 79페이지 거든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특광특특시장소가 기반시설 설치면 부가 증세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5번이 틀렸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A가 토지 소유자인데 그 친구가 건축자금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임차 받아갔어. 내가 신축하고 진탁을 빌려주라 해서 그 B가 신축 증축했던 건축의 기자예요. 그러면 그자가 되는 겁니다. 그자가.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어. 그 건축 행위자가 부담한다 그래야 돼. 납부자는 그 건축 행위자다 그래야 돼. 됐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1번 질문에서 할 것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 가능하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냐? 바로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시간은 내야 한다. 그리고 내야 할 자가 바로 서류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조작해가지고 위반자가 됐을 때는 면탈 경과를 했던 비용의 3배의 벌금과 징역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이 부가권자가 특광특특시장소인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별로 특별기를 꼭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쓸 예산이죠. 맞습니다. 47번 이것은 76조부터 77조까지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가 틀린 거죠. 자, 일단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때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 특광 특특시장소가 지정권자이고 그네들이 권한 남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개발 밀도하겠다. 여러 땅에다 개발 밀도하겠다라고 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져요. 재산권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걸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의. 뭐? 심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특광 특특시장소가 바로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 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자기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기구인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는 필수로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입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습니다. 주민 의견 들 필요 없는 거예요. 지정 합행할 때 뭔만 거치면 된다? 그래요. 지방도시 시민은 필수로 거쳐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할 때는 바로 지정구자의 개발비도 지원이 똑같아요. 특광특특시장소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 의견 꼭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를 하게 되죠. 여기는 주민 의견 듣게 되는데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8번 국토개법상 벌칙인데요. 이것은 84페이지 있습니다. 84페이지로 가기 전에 아까 개발밀도 관리교. 그러나 좀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까 이 개발밀도 관리교는 의부터 잘 좀 빠른 속도 한 30초 만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발밀도계란 의가 중요해. 개발밀도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오 좋아. 그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거 아시고 지정하게 되면 검표 확률이 강화 적용된다 완화 적용된다 강화 적용되기 위해서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특과 특특시장소가 지정하지 국장이 지정한 거 아니다. 국장은 지정 기준을 정할 자다. 그리고 아까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는 심 꼭 걸쳐서 지정고시하고 이 지정 고시가 있게 된 장소에서는 그 용도적에 정되고 있는 용적률은 몇 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되어 있느냐 50% 생각나야 되고 자 하나 여기 보세요. 이 개발밀도를 지정할 때는 주거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업적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업적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녹지역은 좋았어요. 녹지 비도시는 안 된다 주상공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 가능적이 다섯 개 있다. 바로 도로 서비스율이 낮아서 현재 차량이 지던 지역 도로율이 20배 이상 미달에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수도에 대한 수량이 그 시설량 초과 예상 하수 발생량이 그 시설량 초과 예상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몇 번 이상 초과해서 예상되면 20% 예상되면 때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가겠는데 88번은 84페이지 있어요. 우리가 공법하며 여섯 가지 법을 가지고 한감으로 시험을 보는데 국토개법, 도시개법, 도시및주관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섯 가지 법 중 벌칙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토개법이 국토법. 그래서 84페이지에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3년 3천짜리 두 개, 2년 2천짜리 네 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비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이 처한 것이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비교해 두셔야 돼. 자, 여기서 문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뭔지 알죠? 중자가 뭔지 알죠?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래 한자까지 제가 써놨는데 그 시험에서는 그런 말 한자까지 안 써주고 그냥 중앙 이렇게 출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것은 가장 무거운 거다. 이 속도 아시고 그래 1번이 가장 무겁죠. 허가 개발행 허가 대상의 건공 토토토물 6가지 했는데 허가 받을 상 안 받고 했다. 허가 받고 변경할 때 변경 받아 안 받고 했다. 위반자예요.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바로 허가 받아갔던 내용과 달리 개발행 했다 그러면 그것도 위반자 한자입니다. 개발행 한자 그자도 위반자예요. 그리고 허가권자한테 가서 거지 분양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개발행 해버렸어. 그런 자도 위반자. 그런 애들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하시. 그래서 1번이 가장 세고 2, 3, 4, 5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 그래서 똑같아. 2번 도박하는 똑같다. 그래서 그건 1번보다 약합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은 또 하나 있어. 여기 시가와 조정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법정된 허가상인데 허가상을 허가 안 받고 하면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한다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49번
자, 국토개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여섯 가지 법의 규정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1번, 2번, 3번 이것은 다 국토개법이 있는데요. 4번만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것은 215페이지 있는데 215페이지인데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국장과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국장하고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이때 이렇게 시가와 특별 건축이다라고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들어가서 건축물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또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해 주고 통합 적용해 주기 위해서 지정 것이 특별 건축구역인데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주로 개발하여서 지금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다 지정해 가지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기술 향상을 통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통합 적용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정 것이 특별 건축으로서 특별 건축구역은 개발할 수 있는 땅에다 지정해. 그래서 도시발굴이라든가 정규라든가 뭐 택지발굴이고요. 혁신도시사업구역 이런 데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지정권이라도 여기는 지정하지 못한다. 어디냐. 다른 법에 하여 건축물 대대는 건축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4개 지역. 4개 지역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게 또 나야 되죠. 개발 제한계 하나. 보전산지 둘. 접도구역 셋. 자연공원 넷.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라고 215페이지에서 여러분은 체크할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그냥 넘어가죠. 그 정도 하고.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거기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자, 1번은 국토개법에 근거하여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아까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빌더구역은 지정권자 똑같아. 특광 특특시장수. 시범도시는 81페이지인데 국장만 지정합니다. 그리고 광역개구역은 9페이지 썼는데요. 국장과 도시사만 지정한다. 이 중에 시도사면 틀려요. 알겠죠?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국장하고 누구만 한다고? 도지사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78페이지 있고요. 개발빌더구역 지정은 76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50번 국토협상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이다. 옳은 것. 1번과 2번은 28페이지 있는데요. 여러 번 했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주는 같은 지역에 서로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야 돼. 중복 지정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네. 한번 얼른 또 복습 잘.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이건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 구역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이건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아닌데 기반시설 용도구역인데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 중복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기반시설. 그래. 어? 맞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좋았어. 이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2번 용도 지금 이건 용도적과 용도는 같은 지역에 서로 중첩되어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알겠죠? 2번 있다 없다 2번 없다 그래야 돼. 이해 돼요?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35페이지에서 봤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맞힐 거예요. 이거. 3번은 왜 틀렸냐. 도시 지역 중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미세먼지라는데 그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 무슨 지역 규정을 정한다? 보전
녹지. 그래서 관리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도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건축지와 건폐율 용률 기준을 제한할 때 무슨 지역에 관한 기준을 제한한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관리지역이 틀렸죠. 아직까지 이거 모르셔요? 알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해지 않은 무엇으로 정함에 따른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43페이지에서 봤어요. 자, 51번 국토협상 용도구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있는 용도구역지입니다. 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3번인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아까 도시장 공경 오지 무슨 용도적에 있다 말씀한다? 도시죠. 그래서 51번 3번 틀렸어. 관리적에 따라 칭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다만 칭할 수 있다고? 도시죠. 그래.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아까 도시역 내에 거점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에 따라 칭할 수 있다 강조 말씀드렸고, 이 도시장 공격은 도시역 안에서도 식생이 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자 도시역 안에 있는 산에 따라만 칭합니다. 비도시역에 따라 절대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적은 지정할 수 없죠. 아,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에서 할 것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거기다 체크해.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 말 나오고 국방부 장으로 주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말 나오면 무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그거 잘 짝지게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과 병에 다 무슨 구역으로만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만 결정한다. 이것도 아시고 누가 아느냐? 국장만. 맞고. 2번 이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누가 하느냐? 해양수산부장 아님. 뭐 하려고 하냐? 수산장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하느냐?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 한다. 무슨 계로 하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4번 마지막에 4번면 도시장 공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와 대도시장만. 누가 한다고? 시도사와 대도시장. 무슨 계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 안에 있는 산에 따만 하느냐? 도시 안에 있는 산에다가. 아까 했죠? 식생요한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민에게 여관관 휴식을 제공해서. 5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라고 지정할 때 누구만 하는가? 국장만.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군가로. 52번 이것은 27페이지 있는 건데 여기다 전제해 줄거 봐요.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 말 중에 무슨 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 말이죠.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그걸 전제해야 돼.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지구 구역 엄청 많아. 지금 우리는 무슨 법 있는 걸 지금 전제하고 문제 풀이한다고? 국토계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종류. 그것은 몇 페이지 있다고요? 27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27페이지 표를 우리는 이미 몇 수십 번 외워놨어.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문제 풉시다. 옳은 거. 1번 준주거적 준공업적은 있어요. 용도적 맞죠? 농림적도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2번 봐봐. 준농림적 준도시는 폐의돼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2번 봐봐. 농업진흥적. 이 농업진흥은 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농업진흥적은 용도적이 아니에요. 국토의 법령상. 이해 돼요? 다시 한번 1번 준주거적 준공업적 농림적은 국토의 법령상 용도적 맞아요.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보호지구 이것은 국토의 법령상 용도적 맞아.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용도적 맞아요. 그렇죠? 근데 2번은 준농지역 폐지됐다. 준도시도 폐지된 것이다. 투기 과일지구는 무슨 법이 있을까? 주택법. 그렇습니다. 그따 써내세요. 다시 한번 농업진흥적 무슨 법이 있다고? 농업진흥 농지법. 그 다음에 3번 상수원 보건 수도법. 기반시설 부담격과 개발비 등 국토계법 있는데 이건 용도계 아니야. 기반시설 연동제. 국토계법 있는데 뭐라고?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서 용도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해양보호역도 용도구 아니에요. 이것은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한 법률에 있어. 해양 생태계의
보조 및 관련한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건축 아까 해서 무슨 법이 있어요? 건축법. 습지 보호지구 용도지가 아니에요. 국토부지구 용도지가 아니고 여기서 습지 보존법이 있어. 뭔 법이 있다고? 습지 보존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 지시한 거예요. 5번 최저 최고 폐기됐어.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 최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알겠죠? 조정 대상적은 주택법상 당의 주택을 입주로 선정 중인 분양권 전매를 가기 전 거예요. 이거 주택법 있는 거예요. 택지발지구는 택지발촉진법이 있는 거예요. 택지발촉진법. 그래서 국토법상 용도지구 아닌 거죠. 국토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는 몇 페이지 있다고? 27페이지. 그거 달달달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3번. 이것은 요약지 93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미개발지가 많은 곳일 때 미개발지가 많은 곳일 때 적용. 미개발지가 많은 곳일 때 적용. 미개발지가 많은 곳일 때 적용. 그래 개발되지 않는 땅이 많다. 그게는 아직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그동안 안 들였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하더라. 그러면 먼저 설치는 사람 누구냐? 투기꾼들이에요. 투기꾼들. 그래 투기꾼들이 야 여기 앞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땅 사놓으면 앞으로 대박이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먼저 질러버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도시개발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가하는 도시개발구역도 먼저 딱 확정해버리고 나중에 느긋하게 2년 이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쓸 것에서 사업을 진척에 나가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거죠. 주로 어디에서 투기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소문나면 투기꾼들 설쳐버리냐 이렇게 전국도가 있다면 이게 도시지역이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이다. 이때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주거적을 지정해 놓았다면 지정할 당시에 딱 결정나면 땅값은 이제 폭등해서 딱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할 때는요 투기꾼을 설치지 않아요. 이미 땅값이 올라갈 때도 있어. 뭐 평당 500만 이렇게 있는데 누가 별로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 발사할 때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소규모 1만 정도 이상 뭐 1만 정도 이상 3만 정도 이상 이루어져요. 크게도 안 해. 근데 여기 허브 파이 녹지 있죠. 보존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도 있는데요. 여기 녹지역 중 여기는 절대 도시 발굴 지금 못해요. 보존 녹지역 알겠죠? 산이니까 여기까지 공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도시 건설한답시고 산을 밀어서 하지 말라. 여기는 안 되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역 여지역에서 개발한다. 그때는 미리 사업장을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시발굴을 지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가 되죠.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 도시역 여허적인 보생계 농자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그리고 국가개발청을 통화하기 위해서 국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 자연환경 보존을 빼고 나머지에다 지정할 때 그거. 그다음에 키포인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용도 지역도 약간 포함되는데 전체 면적 대비 이렇게 지정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밖에 포함 안 될 때 알겠죠? 뭐 전체적으로 됐던 일부가 주거지역만 포함됐던 세 개 지역이 다 포함됐던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포함될 때도 먼저 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발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주상공 지역 면적 합해 가지고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하여 개발을 하려 할 때도 구역부터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 수 있는가 32야.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해. 그리고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 때도 개발계획 공모에서 수발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었는가? 2번이죠. 70 이상을 지워버리고 32야. 32야로 수정해 놓고 달달달.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니까. 그 다음에 54번. 이것은 105페이지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상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도시발사업이 완료됐어. 그러면 완료된 땅을 조성된 토지를 하거든.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 바로 공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했고 그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을 제출해. 제출하고 이제 바로 실시 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공급에 들어가거든요.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해요. 그래서 최저가는 감정가격이고 최고가로 입찰한 적이 매각하죠. 근데 다섯 가지 용지는요.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신청 받아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계약금 낸 사람을 한해서 당첨되면 주는 것이 추천 방법이에요. 그래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다섯 개 있어. 가로 넣으면 네 개로 됩니다. 그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330점 대한 단독대 용지. 그게 가장 중요해. 얼마? 330점 대한 단독대. 이건 요약지 105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장용지, 공장용지. 셋째가 주택법상 공공택지. 넷째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가로 열고 임대택 용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미음을 묶어봐. 기억하고 미음을 묶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 이렇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 수의 계약 국가 살람 와서 받아가서 돈 내놓고 이게 수의 계약에 그래 그 도시발굴 안에 세종시라든가 내포 신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도시발굴이거든. 그 안에 학교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 만들었다면 국가 지자체 와서 받아가세요라고 수의 계약해서 돈 땅값 내놓고 받아가면 돼요. 또 공공청사 용지도 마찬가지 뭐 파출소 부지라든가 뭐 등등등.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55번. 이것은 101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 방식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시행 방식 일단 세 개 있다. 101페이지 보면 세 개 있죠. 명칭이 수용 사용 방식, 그다음에 한지 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딱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방식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사유.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한다.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한다? 수용 사용 방식. 그게 중요하죠. 그래.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뭐냐면은 그 지역의 집값이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값에서 현저히 높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인가? 환지 방식.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거 알면 문제 다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은 세 가지가 있다. 맞죠? 수용 사용 방식 하나,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있다. 맞아요. 니은. 니은은 인근 지역의 이 그 지역의 집값 인근 단위급이 현재 없다. 이때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틀렸죠. 환지 방식으로 수정. 그 다음에 디귿은 집단적이 보였죠.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틀렸죠. 리을. 환지 방식은 이럴 때 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옳은 것이고 니은과 디귿은 틀렸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56번 쉬었다 할까요?